안녕하세요. 페톨릭의 집사 벨량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 기운이 파릇파릇한데요. 이 봄을 맞이하여 두껍고 칙칙한 겨울옷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울 양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벨량의 패셔니스타 시간은 아주 깜찍하고 봄에 딱 맞는 색상의 옷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양이들은 너무 유연하고 또 저희 아이들 품종이 먼치킨이라 소매가 있으면 소매가 이제 다리를 이제 덮고 길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홀라당도 벗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기가 참 불편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소매도 없고 여러모로 제가 아주 딱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제품명 마리앤 마리의 오리 티셔츠고요. 색상은 보시는 대로 핑크와 블루가 있습니다. 재질은 면과 면 혼방이 되겠고요. 가격은 온라인 쇼핑몰과 아니면 이제 파는 그 이제 샵에서 한 15,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마리앤 마리는 자체 생산을 통해 의류의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제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마리앤 마리는 저가, 아주 고가의 제품은 아닌데요. 이렇게 자체 브랜드 네임을 이렇게 이제 옷 포장 비닐에도 다 이렇게 쓰여져 놨고요. 그 다음에 옷걸이에도 다 마리앤 마리라고 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 자체에도 마리앤 마리라든지 왕관 표시 또 아니면 자체 그 고양이 또 강아지 이런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깜찍한 느낌을 더 주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옷을 포장을 뜯어서 볼게요. 다른 일반 판매되는 곳의 비닐 포장보다는 살짝 두꺼운 느낌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앙증맞은 컬러가 있어서 그 유치원복 원색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딱 프린트된 그런 옷이 아니라 자수 앞펜을 여기다가 앞에다가 부착을 해서 더 고급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리도 이렇게 다 자수로 되어 있고요. 이 새싹도 다 자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을 딱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색상에서 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꽃 핑크색 바탕에 예쁜 귀여운 꽃무늬랑 동물 뭐 토끼라든지 뭐 쥐라든지 뭐 이런 곰 이런 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귀엽고요.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 저희 아이들한테 입히기 쉬운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에는 소매가 좀 길었다면 봄 여름에는 아무래도 소매가 짧은 옷이 아이들한테 편하고 또 날씨상 계절상으로도 맞기 때문에 제가 구입한 거는 이렇게 소매가 없는 그리고 소매 처리도 바이어스 테이프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저희 아이들한테 입혀보고 얼마나 깜찍하고 예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